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의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북연합 성탄예배가 미주 일정 12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서부 시간 7시에 진행이 되어집니다. 참여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US 코너스톤 ORG로 들어오셔서 참여 신청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의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줄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노엘 노엘 노엘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몇 절만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많은 무리가 그를 따랐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엎드려 절하며 말하기를 주여 당신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니 너는 깨끗해지라 하시자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해졌다. 이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바로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속에 마태가 기록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나누기를 원합니다. 뜻하신 바 마태가 기록할 때의 그 심정을 종들로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알게 하사 우리로 하나님의 뜻에 좀 더 가까이 가는 저들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좀 건방진 말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한 곳에서 한꺼번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쏟아내셨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5장, 6장, 7장을 쭉 설명하신 후에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또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기보다는 오히려 여기저기서 했던 이야기들을 작가적 입장에서 모아서 편집해서 그렇게 5, 6, 7장을 기록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8장에 나오는 말 가운데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많은 무리가 개역 한글에는 그냥 한 무리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른 성경에는 큰 무리가 죄송합니다만은 요 부분 한 무리가 내려온다고 기록할 때에 마태의 심정이 어떤 것이었을까? 한 무리가 또는 많은 무리가 그게 몇 명인지 저는 모릅니다. 또 성경도 그렇게 몇 명이라고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이 말씀을 5, 6, 7장을 기록한 그 자리가 그 내용을 말하고 있던 자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갈릴리 언덕 위에 있는 그 팔복교회 앞이라고 하는 증거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가 어디냐 시간적으로 언제였느냐 하는 것보다는 마태가 요 말을 쓸 때 한 무리가 할 때 그 한 무리에 대한 단어를 선택할 때에 마태의 심정이 어떤 것이었을까?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놀라워했고 서기관들과 차이를 두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터이지만 그냥 한 무리 메시지를 듣고 난 사람들이 산에서 내려오고 난 후에 오고 나는 그 장면을 지금 마태가 기록을 하는데 많은 무리가 그를 따랐다 할 때 그 많은 무리가 내려가고 있을 때에 마태의 심정을 어떤 의도로 이런 단어를 사용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충격이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 처절한 메마른 배고픔 가난 질병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
공식적으로 누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되고 있을 때에 일어난 사람들의 반응. 그거를 뭘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한 무리라고 기록을 해놓기는 했는데 8장에 가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를 고민하지 않았었을까. 그 고민이 어디로 저는 어떻게 표현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냐면 여기 문둥병자라는 단어가 2절에 튀어나옵니다. 한 문둥병자. 그리고는 5절에 가서는 백인 대장, 그리고는 14절에 가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아픔, 열병으로 누워 있었죠. 그리고는 또 23절에 가서는 제자들, 그리고 28절에 가서는 가다라 지역에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9장에 가서는 중풍병자, 4명의 중풍병자를 들고 온 4명의 이야기. 그리고 9장 9절에 가서 거기 가서야 마태 자기 이름을 등장을 시킵니다. 왜 이 순서가 이렇게 됐을까? 왜 이 문둥병자며 또 백인 대장이며 제자들이며를 동원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한 무리, 그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의 무리들의 모습을 마태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문둥병자들이야. 백인 대장도 거기 끼어 있어. 제자들도 있었다고. 거기 베드로의 어머니도 장모도 거기 끼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한 무리들의 속성, 한 무리들의 그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잖아. 정신병자,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잖아. 그 중에 하나가 나였어. 마태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 했던 것은 아닐까. 한 무리. 그냥 한 무리가 아니라 그 간절함, 그냥 뼈를 녹이는 것 같은 고통. 마태가 이 글을 쓸 때, 이 마태복음을 쓸 때는 예수님 승천하신 직후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몇십 년 지난 후에 이 글을 써 내려가면서 그 한 무리, 한 무리, 그 큰 무리, 이렇게 표현해야만 했던 마태의 그 고충.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 너희들이었어. 바로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어 했던 건 아니었을까. 그래서 9장에 가서야, 8장에서는 그렇게만 했지만 9장에 가서야 마태, 나 셀이었어. 그 나 셀이었던 나 같은 놈을 주님이 불러내셨다고. 5장, 6장, 7장에 나오는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자 하는 마태의 욕망이 이렇게 8장에 가서 한 무리, 많은 무리로 설명해야 했다면, 성경 구절 제가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만 단어 하나하나에 그 마음을 담아 쏟아내고 있는, 죄송합니다만 내일 모레 이제 며칠 후에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그 절절함. 그 당시에 목자들이 그 추위에 떠올고 비가 내리는 그때 그 헤어진 소 가죽이나 양 가죽을 뒤집어 쓰고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양을 지키고 있던 그 사람들, 목자들의 이야기를 누가가 쓸 때에 그 누가가 그 모습을 얼마나 진지하게 거기서 천사들의 노랫소리, 천사들의
드러나심 그리고 평화라고 외쳐야 했던 그 상황을 쓰고 있는 누가의 그 절절함을 오늘 이번에 좀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죄송한 말을 할게요. 차라리 내가 고통스러워서라도 이 말을 써야 할 수 있다면 차라리 고통 중에 있어지기를 바라는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금 마태가 이 글을 쓸 때 사람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의 그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 글을 쓸 때 마태가 정말 감격해서 이 단어를 골라서 사용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단어 하나. 왜? 와, 주님이 오셨어. 주님이야. 예수님이야. 저분이 메시아야. 이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지금 그 편지 속에 이 글 속 마태복음 속에서 한 무리, 큰 무리 그들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며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마태가 부들부들 떨면서 이 글을 쓰지 않았을까. 메시아. 메시아가 산에서 던져주고 있는 저 메시지. 그리고는 앞으로 마태복음을 읽어야 할 사람들의 심정 속에 바로 그 마음을 심어주고자 하는 그 마태의 그 마음을 요 그냥 읽어 내려가기 쉬운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한 단어 한 단어를 쓰고 있는 마태의 심정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태가 이 단어 하나를 쓰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메시아가 오셔서 저 말씀을 주셨다고 확신하고 글을 쓸 때 오는 그 감격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로 이 마태가 기록할 때의 그 감격적인 모습을 우리로 경험하도록 느낄 수 있도록 감격스러울 수 있도록 주님 종들을 깨워 알게 하옵시고 경험하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경이 성탄 선물로 보내졌습니다. 현지 선교사가 전해온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성탄절에 아이들에게 줄 선물 400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성경이 꼭 필요한데 성경이 부족합니다. 현지 선교사의 연락을 받고 빠르게 보낼 방법을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이전에 보냈던 성경이 도착해서 통관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때마침 선교지에 도착해서 통관이 끝난 성경책 400권을 현지 선교사에게 보냈다는 소식입니다. 성경을 받은 아이들마다 이 땅의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을 누리게 되기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때가 이르면 그가 그것을 드러내시리니 그는 복되고 유일하신 주권자요 모든 임금의 임금이요 모든 주의 주시다.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고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니 누구도 그를 본 일이 없고 또 볼 수도 없다. 그분께 영원한 존귀와 권세가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하여 현지 선교사에게 성탄 선물로 보내진 성경 400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받는 아이들마다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에게 성경 400권을 배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탄절에 성령을 받는 어린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믿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북한과 중국에도 준비된 성경을 보낼 수 있는 문을 하나님 활짝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온전히 그들 손에 들려지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기도는 남아를 긍휼히 여기는 기도입니다. 개인과 가정에서 행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크신 긍휼로 인하여 당신께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셨으니 과연 당신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느헤미야 9장 31절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읽으며 기도합니다. 자녀를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지 못한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도 같이 읽으며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과 같은 모습이라면 교회에 다니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자녀에게 모범이 되지 못한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도 같이 읽으며 기도합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지 못한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묶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남한을 국률이 여기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개인과 가정에 행한 죄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자녀를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지 못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과 같은 모습이라면 교회에 다니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몸이 되지 못한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상에 소금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한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세움받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 바람을 그때 거룩한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세워가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옵소서. 주님 높임을 받으옵소서. 올려오리 하여 기도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원하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홀로 영원하신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이 선교지에 전달되게 하신 하나님, 그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남한을 긍휼히 여기며 기도했습니다.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 위에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 세워주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음이 마쳐지면 서부지역은 바로 이어서 화상 기도 모임을 이어갑니다. 중부지역은 저녁 8시, 동부지역은 저녁 7시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